문장에 매칭 없어요. 오케이, G에 2 하게 됐네요. 오케이, 문장 카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어때 보인다? 이거 쭉 배웠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엄청 똑똑해 보여요. She looks so smart.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매우 똑똑해 보입니다가 뭐라고요? She looks so smart. 오케이, 그래서 스마트부터 가볼까요? 스마트의 뜻은 똑똑한. 똑똑한이죠. 그러면 무슨 시죠? 어떤 시? 어떤 시죠? 시는 총몇 가지가 있다 했죠? 하다시, 이름 시, 어떤 시, 오, 억지시? 오. 머리 좋은데, 선생님이? 바다시, 이름 씨, 그 다음에, 어떤 씨 먼저, 어떤 씨, 그 다음, 어찌 씨, 이렇게 있습니다. 예, 하다시는 말 그대로, 뭐뭐 하다란 뜻으로, 뭐, play, go, eat, like, look, 이런 것들이 하다시입니다. 좋아하다, 놀다, 가다, 먹다, 보다. 좋아하다 이런 것들. 이름 씨는 누구라는 질문이나 또는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이름 씨입니다. 네, 승민, 책상, computer, pencil, air. air가 뭐죠? 공기죠.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죠.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붙인 이름이고요. 누구나 또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이름씨입니다. 그다음 어떤 시는 말 그대로 행복한, 슬픈, 똑똑한, 배고픈, 화가 난 이런 뜻으로써 하는 일은 이름씨를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이름씨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시는 슬픈 사람들, 재미있는 영화. 영화는 이름씨고 재미있는 건 어떤 시입니까? 어떤 시는 이와 같이 이름씨를 것을 꾸며줍니다. 어떤 것을 만듭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찌 시는 하다 시를 꾸며줍니다. 오케이, 빠르게 걷다. 걷다는 하다 시인데 어찌 걷는다고? 빠르게. 빠르게, 느리게, 천천히, 슬프게, 행복하게 이런 것들이 어찌 시입니다. 자, 돌아가서 스마트 어떤 시고요. look 뒤에 look이 뜻이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보인다라는 뜻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 이런 뜻으로써 상대방이 그녀가 똑똑해 보인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look이 아니고 왜 looks죠? 아, 보고 있어서 그렇다. 자, 하다시를 쓸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것이 he나 she나 it이 뭐뭐 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 하다시에다가 s나 es를 씁니다. 오케이, 가다가 뭐예요? 가다 go죠, go. 그러면 나는 간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My 뭐, I 하고 my는 모르죠. my는 나의구요. I go 하면 되죠. 너는 간다. You go. 그들은 간다. They go. 우리가 간다. We go. 오케이, 우리죠. we.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는 갑니다. He goes. 그녀가 갑니다. She goes. 그것이 갑니다. 이렇게 하다시에 S나 ES를 붙여줘야 되는 규칙은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설명으로는 안 들었지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룩이 아니고 룩스 해야 된다고요. 그녀가 매우 똑똑해 보인다가 그래서 뭐라고요? She looks so smart. She looks so smart.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매우 착해 보인다. She looks so nice. She looks so nice. 그러면 nice의 뜻이 뭐예요? 뜻이 뭐냐고? 아, nice가 좋아 보인다는 뜻이야? 좋다야? 아니죠. 좋은, 착한, 좋다면 무슨 씨야 이게? 어?
여기에 하다시가 있죠? 어, 하다시가 있는데 또 하다시를 씁니까? 어? 나이스가 좋은.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룩 뒤에 무슨 시가 오면 뭐가 된다 그랬어? 룩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이게 합쳐져서 뭐가 된다 했어? 그쵸, 뭐, 좋아. 하나도 안 똑똑하죠, 지금. 룩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이렇게 합쳐져서 어때 보인다라고요. 어? 그니까, 그녀가 매우 좋아 보인다라는 문장이 뭐였고, 그녀가 매우 좋아 보인다가 뭐였고, 영어로. 아, she looks so smart and nice. She looks so nice고. 네. 그럼 nice의 뜻이 뭐라서? 좋은이라는 어떤 시니까 look 뒤에 어때 보인다 한다고요. so의 뜻은 뭐예요? so. 매우란 뜻으로서 무슨 시야? 어찌 어떤 매우 좋은. 어찌 어떤 매우 좋은. 그녀는 매우 어찌 어때 보인다고? 매우 좋아 보인다. 매우 착해 보인다.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매우 아름다워 보인다. She looks so beautiful. She looks so beautiful. 하면 되죠. 이제 beautiful 정도는 쓸 수 있어야죠. 네. 어, 그래서. She looks so beautiful. 어떻게 쓰면 되죠? She looks so beautiful. 그거 아세요? 부투투. 어, 부투투 하겠다고. 부투투. 이제 그거 아세요? 부투투. 부투투. 뷰투투인 것 같은데 이건? 뷰티풀이 아니고? 말하고 있는데요. 뷰티풀이 아니고. 선생님은 수업하고 있는데요. 아니 저 이거 뷰. 티. 포. 이거 입에 건강에 대한 건데. 뭐. 어? 이제부터 이제 입을 10번 가야 돼요. 뷰티풀. 그렇습니까? 그녀가 매우 아름다워 보인다. She looks so beautiful. 오케이. 그래서 너 있잖아 매일 쓰기 연습했는 거 나한테 찍어서 보낼래? 아니면 계속 이럴래? 맞아요. 어? 네가 공부한다 그랬어. 네. 분명히. She looks so beautiful. 오케이. 4학년, 5학년, 4학년, 3학년, 4학년들도 이제 beautiful 쓴다. 어? 야, 그냥 매우 귀여워 보인다. 전 유럽 가면 되게 놀랄 거 있는데요. She looks so cute. She looks so cute. 오케이, 그 다음에 미국에 오신 이제 뭐뭐를 환영한다 라는 패턴입니다. 미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Welcome to America. Welcome to America. Welcome to America 라고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well 이고요. Come to America. Welcome to America. Welcome to America. 오케이, 이번엔 일본에 오신 거 환영해요. Welcome to Japan. Welcome to Japan. 오케이, 그다음. Welcome to China. Welcome to China. 오케이, 그다음에. Welcome to Korea. Welcome to Korea.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이 너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몇 번째 모모니? Is this your first time? Is this your first time? Is this your first time? 이번이 너의 두 번째니? Is this your second time? Is this your second time? Is this your second time? 오케이, 세컨드는 세. Con. Is this your second time?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이 너의 세 번째니? Is this your thir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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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Third는 th가 혀를 살짝 무는 th 소리고요. 그 다음에 or 소리 얘가 내고요. Third 이렇게 쓰면 됩니다. Is this your third time?
Is this your third time? Okay, 이번이 너의 다섯 번째니? Is this your fifth time? Is this your fifth time? Okay, fifth. TH가 계속해서 혀를 살짝 물면 th 소리. 됐습니까? Okay, 시험 치고 배도합니다.